오늘 소개할 경품 소프트웨어는 AdShare 비디오 컨버터라는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입니다.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은 경품으로 나올 때마다 매번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AdShare 비디오 컨버터는 특별한 기능은 없고요. 그냥 무난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보기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공홈을 방문하면 프로그램 소개를 간략하게 볼수 있고요. 경품으로 제공하는 AdShare 비디오 컨버터는 개인 사용자에 한해 설치한 버전을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설치 파일은 공홈 우측에 있는 윈도우 전용 다운로드를 누르거나 더보기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합니다. 설치할 때 열리는 스마트 스크린 팝업은 추가 정보를 누른 다음에 실행을 누릅니다. 참고로 설치 파일은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는 없으니까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되고요.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잉글리시 상태에서 OK를 누르고 넥스트, 동의함 선택,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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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 인스톨을 누르면 설치는 금방 끝납니다. 설치가 끝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팝업이 열리고요. 라이선스 네임과 라이선스 코드는 더보기에 첨부한 걸 복사한 다음 붙여넣기를 하고 레지스터를 누릅니다. 성공적으로 등록이 끝나면 OK를 눌러 팝업을 닫아주시고 평생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UI를 보면 기존에 제가 소개했던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한 걸볼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Add 파일을 눌러 영상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상단에 있는 옵션을 통해 뭐 자르고 합치고 뭐 기타 효과를 주면 되고요. 프로파일 부분에서 변환할 파일 형식을 선택한 다음에 컨버트 메뉴를 눌러 변환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순서대로 Add 파일을 누른 다음에 영상 파일을 불러오고요. 불러온 파일을 선택하면 상단의 옵션이 활성화되고 트림 탭을 누르면 화면 자르기, 영상 길이 자르기, 이미지 탭을 눌러 밝기 조정, 워터마크 삽입, 이펙트 탭을 눌러 화면 효과를 넣을 수 있고요. 오디오 탭과 서브타이틀은 별도의 파일을 불러올 수 있고 폰트 스타일도 본인이 취향껏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리퍼런스 설정을 누르면 내보내기 파일 경로 변경 옵션이 있고요. 스냅샷 폴더는 캡처 파일 저장 경로, 다음으로 캡처한 이미지 파일 형식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캡처는 영상을 재생한 다음에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면 되고요. GPU, 하드웨어 가속기 사용은 체크하고 활성화하면 변환 속도가 향상됩니다. 기타 상단에 있는 탭은 본인 취향껏 설정하시면 되고 일단 OK를 눌러 설정을 저장하시면 되고요. 파일 형식 변경하는 거는 업로드한 파일의 아이콘을 누르거나 프로파일 부분에 목록을 펼치면 여기에서 영상 파일, 오디오 파일, 기타 다른 디바이스 환경에 맞게 파일 형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옵션은 앞서 설정에서 아웃풋 폴더 저장 경로 설정과 동일한 옵션인 걸볼수 있고요. 세팅을 누르면 영상 크기, 품질, 오디오 음질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어드밴스 탭에서는 불러온 파일의 오디오와 비디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ave As를 누르면 자주 변화하는 파일 형식을 미리 세팅한 다음에 다른 영상 파일을 불러왔을 때 등록한 세팅 값을 선택을 하고 바로 변환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Save As를 눌러 저장한 세팅 값은 프로파일 부분에서 본인이 등록한 세팅 값을 선택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정이 다 끝나면 Convert 메뉴를 눌러 변환을 진행합니다. 하단에는 바를 통해서 진행 사항을 볼수 있고요. 속도를 보면 그렇게 느리지도 않고 괜찮은 편입니다.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설치해두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